자, 병호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만실에게 들어가면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요게 나예요. 요게 주어고, 태어난 시간, 이 주어, 내가 사주 8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80%다.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 자, 병호는 12운성 포태가 제왕을 났어요. 말 그대로 기운이 굉장히 왕하다는 뜻이에요. 12운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흐름, 기운, 운의 흐름 이런 게 어떤 그걸 감명하는 추명 기법이에요. 굉장히 잘 맞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산면통에 뭐 이런 데서 뭐 병화위일이다. 병화는 태양이다. 병화는 태양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오위 봉후다. 봉후는 뭐예요? 횃불. 봉후라는 게 이제 이걸 뜨는 게, 우리 횃불 할 때, follow me. follow me. 나를 이게, 따르라. 예, 이 횃불을, 봉후, 이게 뭐, 돈대후자, 뭐, 봉후를 뜻해요. 횃불. 그 다음에, 공격대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격해, 공격.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말 한자 그대로 이거거든요. 친다. 공격. 무리져서 친다. 이 뜻이에요. 공격대오.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치고 공격하고 뭐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내 생각과 뜻이 안 맞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친다. 그 뜻이에요. 자존심도 엄청 세고, 리더십도 강하고, 자신감도 강하고, 지도력도 있고, 용감무쌍하고, 상당히 호전적이고, 우리 뭐 서부 영화에 나오는 정오의 결투 딱 그거예요. 그다음에 육수살을 났다 그래서 마이웨이 동업하면 안 된다 그 뜻이고, 양인살을 났다 그래요. 양인살이라는 게 이제 양을 잡는 칼. 어쨌든 굉장히 강하죠. 그런 뜻이 되고 상당히 호방하다. 이 양인 가살이라는 게어 이제 관이 나를 아예 타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양인 가살. 내 등에 아예 타고 간다. 관이 꼼짝 못 한다. 남편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충고를 대기한다. 대기라는 게 뭐냐? 굉장히 싫어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본다. 또 교신살을 놨다. 교신살이라는 게 이제 육식갑자 중에 43번째 교신살을 놔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유난히 많다. 자, 또 물국필반이라는 거 뭐죠? 어떤 물질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간다. 어떤 물질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국필반. 정치하시는 분들 이 용어 많이 쓰더만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리고 끝까지 강하면 오히려 거꾸로 결국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물국필반이라는 게 일단 특히 성격이. 그래서 오히려 이 병호일주는 약한 게 신약한 게더 좋아요. 그런데 병이나 불이 어디 또 있는 것보다. 그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체형의 변화에 어떤 길목에 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오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남쪽에. 지금 내 위치가 여기라고요. 근데 왜 체형이 변화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양으로 이렇게 쫙 나갈 것 같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미 일음이 시생이래. 일음이. 일음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부터 음으로 가잖아요. 북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잘될것 같이 막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병호뿐이 아니라 특히 병원도 하지만 일제 오화를 깐 사람 모두. 그래서 이름이 시생한다. 그래서 체용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간다. 여긴 양이고 여긴 음이잖아. 여기 서쪽이 동쪽이니까 음으로 향해서 이제 간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 위치가. 그래서 그거를 좀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에서 음으로 향한다.
그래서 월지나 어디에 또 수기가 강하다면은 수가 어딘가 있다면은 또 얘를 틀려져요. 상당히 젠틀하다. 아주 점잖고. 그 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호일주는 오히려 화가 어딘가 더 있으면 그러잖아도 신강한데 신강신약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불이 또 있으면 이게 다 불이잖아요. 불이 또 있으면 안 좋아요. 차라리 약한 게 좋아. 신약한 게. 오히려 그게 더 길명이다. 자, 병호일주 남성을 보면은 이 병화는 원국의 임수. 이 병이라는 것도 이것도 불. 이거는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겨누는 게 어떤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을 보면은 원국에 어디, 이게 이제 관이 되겠죠. 이건 술을 뜻해요. 물. 임수가 어딘가 만약에 있다면 이걸 강의상령이라고 그래요. 강의상령이라는 게 이제 바다에, 비춘다, 빛난다는 얘기죠. 강희, 서로, 나와, 강희 상령, 빛난다. 굉장한 아주 길명이죠. 강희 상령이 된다. 큰 강에. 그래서 또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강희 상령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뜬 태양. 그러니까 서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끝내주기 성공한다. 아주 웅장하고 위엄이 있다. 그래서 원국 이 여덟 자, 나머지 여섯 자 또는 대운 1세, 11세, 21세, 31세 뭐 이렇게 10년 단위로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대운 또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왔다가 가는 운을 행운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운 그 뜻이 아니고 이 운에 강이 상령이 될 수 있다. 물을 만나면. 작년 같은 경우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는 직업에서 대기라다. 왜? 이건 나한테 관이니까. 관이라는 건 직업 또는 남편 또는 자식을 뜻해요. 남성한테. 그래서 만약에 어딘가 임수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지금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 임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수다.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같은 물인데도. 예, 지금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자식 이걸 뜻하는데 특히 남성한테는 직업이 중요하니까 개수가 있다면 강의 상령이 아니고 이게 무슨 자죠? 거무룩자잖아요. 네. 검은 구름. 아, 먹구름. 검은 구름이 나를 가린다. 예, 이렇게 가린다. 태양. 검은 구름이 태양 나를 가린다. 흑은차일. 그래서 불리해진다. 관이. 직업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성한테는 직업 이 관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있느냐 어디 이렇게 임수가 있느냐의 차이가 참 크죠. 그래서 자식과는 덕을 논하기 어렵다. 병호일주 남성분 특히 오하운에 분기탱천한다. 오하운은 이제 병호년 24, 5, 6년이 되겠네요. 26년. 그런 게 좀 암시되어 있죠.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하여튼 지지 또 복음이 들어오니까. 게다가 불이 태화하잖아요. 그럼 화산 폭발이지 뭐. 그리고 또 나쁜 점은 어떤 권태감, 뭐 어떤 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실증을 잘 느낀다. 특히 병호일주 여성분. 그래서 공방수를 두면 무탈해진다. 공방수라는 건 뭐 주말 부부, 월말 부부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병호일주 남성분이 좀 부인한테 잔소리가 좀 심할 수 있다. 성격상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지금 관을 봤으니까 이거 좀 지워야 되겠는데요. 재성을 좀 볼까요? 이 흑은 차의 강의상령 이건 여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관에 대한 거니까 남편에 대한 거죠. 여성은. 그래서 자 재성을 보면 남자한테 재성은 처, 아내, 부인의 동태 그리고 돈의 동태. 그러면은 재성이 뭐예요? 금이 되겠죠. 금은 이 경금 그다음에 신금이 나를 만나는 거죠. 나를 만나면 육종 병궁이 되겠네. 육종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 내는 거 뭐 이런 거. 또 병종이라는 것은 역마 돌아다니는 거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잘 안 모일 수 있고 소비성이 있는 부인과 인연하기 쉽다. 남녀 모두 돈이 모이기 어렵다. 돈이 모여도 또 그만큼 나가니까. 그렇지만 같은 금이라도 경금이냐 신금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신금이 오히려 낫겠죠. 이거는 왜 낫냐 그러면 신이 나를 만나면 장생으로 변해요. 장생이라는 것은 이 사주 명리학에서 최고의 길신이에요. 신금이 있다면 또 조금 얘기가 또 달라지죠. 원국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원국이나 나머지 여섯 자 아니면 대운, 대운이나 거기서 행운이나 그래서 신금 또는 자, 요 신금을 이 해 또는 이 원숭이 띠 해 원숭이라는 띠가 아니라 이 해에 귀할 수 있다. 관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육수살을 낳았다 그래서 육수라는 건 뭐냐면 누가 동업하지 마라. 만약에 병호일주가 누군가와 동업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병호일주는 그거를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랬지? 봉우라고 그랬잖아요. 봉우. 내가 최고여야 돼. 왜 내가 최고여야 되냐? 이걸 개고 우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개라는 것은 이 닭을 뜻하는 거거든요. 닭. 닭. 개고. 이런 소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꼬리를 뜻하는 거죠. 꼬리. 닭의 머리보다 소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 머리를 선택한다. 아예 내가 최고여야 된다. 용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닭머리가 차라리 낫다. 소꼬리보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봉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야겠는데요. 사업자 기질은 있는 거네요? 아니, 그냥 리더십, 팔로우미. 내가 최고여야 되고요. 이 병호일주는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도 내가 이렇게 항상 앞서서 걸어야 돼. 남들은 그런 게 인식 안 하거든요. 특히 여성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고여야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갑자 일주에서 내가 길 막지 마라. 갑자랑 병호랑 누가 더 많이? 아니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병호 일주를 당해낼 사람이 있을까? 한 성격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또 결백하고 깔끔하고 뒤처리 깔끔하고 뒤끝도 없고 나만 안 건드려주면은 젠틀해요. 병호일주는 대신 뭐 사기수라든가 뒤로 어떻게 하는 거 뭐 그런 게 없어요. 병호일주는 대신 그 성격이 아주 깔끔해요. 또 강직하고 예 강직하죠. 강직하지. 예 병호일주는 이제 그런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여성을 좀 이제 보면은 여성한테는 관이 되겠죠. 관은 남편. 직업은 아까 남편의 남자의 직업과 똑같아요. 관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내가 불이니까 나를 극하는 걸 관이라고 그래요. 요게 뭘로 들어와 있나? 절과 태로 들어와 있네. 절태는 끊어진다 그 뜻이에요. 절태. 그래서 남편당 논할 수 없겠다. 별로 그렇게 뭐 알콩달콩도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남편도 아니고 게다가 또 상관이 걸록이라 이 상관은 어떤 자식을 뜻하고 감정을 뜻하는데 이게 노광이 들어있어요. 나는 지금 아까 여기 제왕이라고 그랬죠. 요 제왕이고 요건 녹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 노광이다. 굉장히 아주 한바치 하죠. 상관이 걸록의 제왕궁이라 부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을 좀 무시하는 남자를 무시하는 내가 뭐 주눅 들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의 키를 쫙 주눅들게 한다. 누른다? 예. 그 남편이 꼼짝 마라 깨갱. 병호일주 여성의 남편들은 다 깨갱. 주로 남편의 경제력 같은 게 많이 좀 무력해진다. 예, 왜냐하면 여성이 제왕을 깔았단 말이죠. 제왕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극필반.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르면. 남성도 제왕은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특히 여성은 한성질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하셔야 부부 사이가 조금 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무탈하게 잘 살아요. 그렇지만 라고 말하는 분도 병오일주의 여성이 많겠죠. 그거는 뭐냐? 업상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업. 가장 포인트죠. 예. 업이라는 게 이제 내 사주 팔자에 맞는 직업이 무엇이냐. 그걸 잘하고 있으면 또 무탈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남편과 직업을 뜻하는 거고, 식을 한번 볼까요? 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거 얘기했죠. 요게 식이에요. 식. 식은 토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토와 기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토와 기토가 무오 하면은 제왕이 돼. 기오 하면 걸록이 되고. 그러니까 상관이 걸록 제왕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하죠. 대신 여성한테는 상관 식상은, 요거 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뜻해요. 자식이 걸록제왕이란 말이에요. 총명하고 수완가고 달변이고 언변도 출중하고 내가 자식도 잘 되고 아주 언변이 출중하다. 남자도 병오일주 언변이 출중하다. 만약에 나한테 반론을 제기한다. 즉시 아웃시킨다. 말로 깔아서 그냥. 말로 못 이겨요. 병오일주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 그렇지만 의리도 있고 아주 경우가 바르고 동정심도 많고 대신 후회도 잘하고 또 설화도 탄다 그래요. 설이라는 게 뭐 이게 썰 말하는 거. 설화 탄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설화라는 것은 나쁜 뜻이에요. 주변에 내 얘기하는 건가? 뭐 이게 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거 조심하면 되고 상관경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세니까 상관경관은 관 남편 남편을 상책이 낸다. 어떤 직업도 옳고 깨끗까지 롱런하기 힘들다. 특히 공직 같은 거. 그 뜻이에요. 관을 상책이 낸다. 자식은 똑똑하고 대차고 아주 기가 센 자식을 낳고 또 부모하고 충돌이 하기가 쉽다. 근데 요즘 뭐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이 뭐 지고집세서 뭐 병오일주만 그런가요? 대부분 다 그렇지. 만일 원국이나 대운이나 행운, 아까 원국은 이거 나머지 여섯 자,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대운, 행운이라는 것은 오래같이 왔다가 가는 운. 이런 데서 갑과 인이 없다면, 갑이라는 건 나한테 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무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년이 올 거고, 이거는 작년에 이미 왔다가 갔고, 편인이니까 인이 없다면 대부대길하는 명운이 된다. 여기 어디에 없다면, 예, 없다면이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이런데 네.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인성을 뜻해요. 인성, 어머니, 공부, 뭐 서류, 문서, 계약,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이게 없다면 크게 성공한다. 부자다. 와. 예, 대부하고 대기하다. 주변에 병오일주 중에 대부대기를 하시는 분이 대부대기해진다. 아, 있나요? 그런 뜻이에요. 남녀 모두. 아직은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있어요. 여기 어디 있더라고요. 병오일주 분들은. 제가 아는 손님들이나 제 지인은 이게 병오일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없다면 대부대기하다. 이 병오일주는 신약명이 참 좋아요. 신약한 게. 근데 사주팔자는 가능하면 신강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 예 대체적으로 신약보다는 물론 그게 다 길과 흉을 보듬고 있지만 그래도 신강한 면이 그래도 돈을 테이크하더라. 그런데 병오일주는 예외다. 봉후 꼭대기 올라가서 횃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내가 천라지방을 타는 사주팔자는 아니에요. 천라지방이라는 건 흉 중에 흉인데 다만 지금 굉장히 신강한데 24년도가 갑진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좀 어떤 성질 좀 부리겠네요. 게다가 편인운은 신강한 사람한테 편인운은 좋지 않아요. 꺾인단 말이에요. 쉬질 않고. 자, 병오일주의 공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성공망이에요. 편인. 인성. 예를 들어서 이 공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꾸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오일주가 학문으로 인성이라는 것은 공부 이런 걸 뜻하죠. 학문, 어머니, 공부, 문서, 서류, 계약 뭐 이런 걸 등등을 뜻하는데 학문으로 내가 편하게 올곧게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
내가 무슨 뭐 하버드 나왔다고 해도 다른 어디 지방대 나온 분보다 성공하는 게 학문으로 조금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공망이니까. 그래서 공망일은 혹시 미혼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미혼이시라면 공망일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공망일날 창업하는 거 아니다. 공망일날 이사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공망일날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90% 이상이다. 그래서 공망일은 뭐냐? 인을 뜻하는 거죠. 공망은 이 인과 이 묘를 뜻하는 거예요. 이 병호일주에. 그래서 이거는 그 달 틀리고 그 년 틀리고 그 날 틀려요. 그때그때. 그래서 당장 공망일은 그럼 언제가 될까? 5월달을 보면은 20일, 21일 그리고 6월달을 보면은 1일 있고 2일 있고. 자, 그러면 좋은 날은 또 언제가 될까요? 6월달 이제 귀인의 날이라고 해서 6월달은 10일? 20일, 22일 그렇게 되겠고 5월달은 귀인의 날, 귀인의 날, 귀인의 날, 5월달은 17일, 27일, 29일이 되겠네요. 좋은 날이죠, 요 날은. 요 날은 뭔가를 하시면 좋겠죠? 공망인 날은 피해라. 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호일주 참 멋있고 한성질 하지만 정직하고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병호일주가 사주상은 이렇지만 존경하는 병호일주도 있습니다. 자, 병호일주 화이팅!